답답하지 않고 깔끔한 맛을 내는 양념 맛이 비법이라 얘기하는 손님들. 해물찜 양념이라고 해봐야 고춧가루와 빨간 양념이 전부. 대체 여기에 어떤 맛의 비밀이 있길래 깔끔한 맛이 나는 건가요? 해물찜에 들어가는 양념은 또 어떤 비법으로 숨어 있는 건가요? 아, 이거 10년 동안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아, 이 양념을 만드시는데 10년이 걸리셨어요? 10년. 예, 10년 걸렸죠. 10년 동안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더 힘들게 만들어낸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양념 비법을 생생정보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공개를 허락했는데요. 다랑어 가루, 소금, 후추, 다랑어 포가루, 표고버섯 가루.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찰나? 이거 이건 무슨 물이죠? 물일까요? 못 보셨나요? 다시 되돌려서 확인해 봅시다. 뭔가 액젓 같기도 한데 대체 이게 뭐죠? 내실인가? 이게 저희 양념장의 비밀인 저희 집의 육수입니다. 역시 비법은 따로 있었군요. 무와 대파, 다랑어포, 그리고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도록 황태머리와 멸치, 건새우와 대파뿌리, 고추씨까지 한가득 넣는데 고추씨는 정말 많이 넣었네요. 고추씨를 넣어가지고 고추씨 특유의 칼칼한 맛과 대파뿌리를 넣어서 야채 특유의 시원한 맛을 잡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물에 넣고 약 3시간을 끓이면 국물이 한 뼘 이상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이때 줄어든 만큼 물을 붓고 대파와 다시마를 넣는 장사의 심. 육수가 쫄아가지고 거기서 맛이 100%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다시마하고 대파를 넣음으로써 해서 이게 깨끗한 깔끔한 맛이 나오는 겁니다, 육수가. 다시마와 대파를 넣고 30분간 더 끓여야만 완성되는 비법 국물. 한 김 식힌 비법 국물은 준비한 양념과 함께 섞어준 다음 일주일간 냉장 숙성을 해야만 비로소 해물찜과 만날 수 있는 양념으로 탄생합니다. 화끈한 불과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이 만나 완성되는 장사의 신표 해물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맛으로 손님들 줄 서게 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아삭한 콩나물 숨이 죽지 않도록 재빠르게 담아낸 해물찜. 입맛 잃기 쉬운 요즘 계절에 제대로 입맛 올려주는 명약이 여기 있었네요. 좀 깔끔한 맛? 텁텁하지 않은 맛? 그게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맵기만 한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워도 계속 흡입되는 그런 맛?